극 로우 파이드. 화이트가 거의 없죠. 저는 이 파이드 고유의 패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쁘거든 파이드 이 패턴이. 패턴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진짜 예쁘게 나온. 와우, 카메라 좋네.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사람들 야뱀 설명이나 무슨 또 카메라 아, 얘기를 하고 기뻐. 있노? 네, 파이드는 열성 유전자고요. 이번에 암컷만 한 50마리 정도. 야 50만이나 들어갔어? 네, 들어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흰색 무늬에 가려져서 그렇지 파이드가 진짜 원래 고유의 예, 패턴이 진짜 제가 이걸 이쁘다니까. 로우 파이드라고 해요. 로우, 미디엄, 하이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킹군입니다. 제가 예약한 볼파이톤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차에 타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지금 바로 한번 뱀 찾으러 가볼 거고요. 지금 스네이크시티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한번 가서 빨리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요즘에 또 250km 이상 초강행군이네요. 아, 뒤질 것 같아요. 스네이크시티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나! 뱀 받으러 왔다! 야! 야!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야,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네, 스네이크시티. Show me what you got, 스시. 아우, 미친. 뭐잘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 네, 뭐잘 왔죠 뭐 언제나 완벽하게. 어떤 애들부터 한번 볼까? 네 거부터 좀 일단은 볼까? 지금 꽉 찼어요. 아 이게 다 들어온 애들이야? 와. 이름이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뭐 많이 들어왔고 뭐 기본적으로 뭐 무난한 애들은 레오파드 레오파드 클라운이구나. 클라운. 네. 겁나 이쁘다. 레오파드 클라운. 일반 클라운 같은 경우는 이런 등줄기 스트라이프 안 잡히고 얼굴 헤드 쪽 패턴이라든지 발색도 약간 보면 주황빛이 돌거든요. 그렇네. 이게 레오파드 클라운 특징이고요. 이제 분양 예정인 애들이네. 예, 이 친구는 수컷이고 분양 예정인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쥐가 내일 와요. 바로 맞춰서 쥐도 시켜놨거든요. 내일 오면 바로 다 피딩 해야죠. 일단은 하루 정도는 물 마시고 쉬어야 되니까. 이거는 형 주문하신 애랑 똑같은 친구인데 바따 클라운. 네, 바따 클라운인데 두 마리인데 이쁜 거 킴스로 하나 보내. 괜찮았어요? 마음에 드네. 멘트 괜찮아요? 멘트 괜찮네. 예. 네. 지금 한 마리는 이제 저도 분양하기 위해서 둔 근데 친구입니다. 아 옆에 옆구리 진짜 이쁘다. 블러싱 되게 이쁘게 들어갔다. 좀큰 친구도 왔어요. 크네 되게. 예,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큰 친구인데 브리딩 하시려는 분 계시면 혹시나 암컷 큰 애들 또 찾으시니까 보시면 패러독스도 조금 있고요. 모프 뭐지? 예? 모프는 블랙 파스텔, 칼리코, 옐로벨리, 파스텔. 겁나기네. 네, 근데 블랙 파스텔, 칼리코, 옐로벨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햇뭐 클라운이나 햇 파이들 작업하셔도 좋고, 선좀 치워줄래? 네, 아까 보셨던 그 레오파드 클라운이랑 한 쌍으로 하시면 아주 재밌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쇼미와 추가. 신났네? 아, 기분 좋습니다. 이 친구는 햇이 엄청 많아요. 바나나야? 네, 근데 이제 형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베이스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나나, 엔치, 옐로벨리, 햇이 더블 햇입니다. 햇은 말 그대로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손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약간 터키 아이스크림 같나요, 형님? 그러니까 뭐 찍고 싶지? 네. 카메라에 담고 싶지? 못 담겠지? 죄송합니다. 아우 미친 너. 카톡. 아니 아까 전에 오기 전에 통화했을 때다 죽어가던 새끼가 왜 이렇게 멀쩡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좀 남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드가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극 로우 파이드. 와. 네. 파이트가 거의 없죠. 저는 이 파이드 고유의 패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쁘거든 파이드 이 패턴이. 패턴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진짜 예쁘게 나온. 와우, 카메라 좋네.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야, 뱀 설명이나 해. 무슨 또 카메라 아, 얘기를 하고 기뻐. 있노? 네, 파이드는 열성 유전자고요. 이번에 암컷만 한 50마리 정도. 야, 50마리나 들어갔어? 네, 들어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흰색 무늬에 가려져서 그렇지. 파이드가 진짜 원래 고유의 예, 패턴이 진짜 제가 이걸 이쁘다니까. 로우 파이드라고 해요. 로우, 미디엄, 하이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그럼 지금 쇼핑하듯이 아, 네. 랙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 와우. 지금 탈피 오면서 시리는데 이거? 쳐줘야겠다. 얘 비율 너무 좋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빠꾼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좀 많이 하죠. 야, 파이드 근데 비율 진짜 좋아요. 이게 흰색 무늬랑 이게 원래 파이드 패턴이랑 진짜 이게 골고루 잘 섞여서 진짜 이쁘네요, 이 친구. 네. 딱 이 정도까지만 하는 편이라. 야, 전부 다 파이드네. 얘가 조금 미들에서 하이. 이게 미들에서 하이고 여기서 이제 하이로 가는 퍼센테이지일 때는 요 정도까지가 화이트일 때. 그러면 여기 몸에 상박 한 15%, 꼬리 쪽 한 10% 정도가 나왔을 때 하이라고 해요. 약간 텐저린이 강력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냥 파이드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파이드라고 하는 열성 모프고,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볼 파이톤을 입문한다 굉장히 추천드리는 종이에요. 외형도 이쁘고 또 콤보를 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비주얼이 나오기 때문에 전 추천드립니다. 쇼미더머니 좀 그만 봐라. 진짜 몸을 계속 흔드네. 그룹으로 계속 타네 얘가. 저요? 곧 쇼미에서 뵙겠습니다. 얘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오, 비주얼이 좀 특이하다. 슈퍼마오간이라고 해서. 아, 슈퍼마오간이구나. 네, 근데 그냥 슈마가 아니고요. 또 햇이 있습니다. 아, 또 햇이 있어? 네. 뭐야? 햇파이드. 야, 얘는 진짜 브리딩 목적으로는 엄청 좋겠다. 지금 판다파이드가 이제 슈퍼 블랙 파스텔 파이드잖아요. 근데 판다파이드에서 이 슈마파이드 쪽으로 해외가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색깔이 진짜 오묘하네. 근데 이 색깔에 지금 파이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지린다 야. 네, 기저귀 차고 오시고요. 아까 뭐 그 파이드들에서 콤보가 조금씩 들어간 친구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핀스트랩 파이드. 아, 깔끔하네. 네, 핀 파이드고. 근데 파이드 고유의 무늬가 확실히 남아있네. 그래도 남아있고, 옆에 보시면 패러독스나 패러독스? 네, 이런 무늬라든지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키워보니까 나중에 번지면 되게 이뻐요. 여기가 까맣게 돼요. 이 색소가 점점 침착이 일어나더라고요. 꿀팁? 그리고 뭐 아래쪽으로 벨리도 굉장히 좋고. 야, 이쁘다. 아, 이렇게만 보면 되겠다. 진짜 단아하네. 네, 이렇게 배만 보여주면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 그리고 또 킴스로 갈 애들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킴스 랩타일로 갈 친구들인데, 와우, 아이보리네. 너무 이쁘게 나온다. 와, 괜찮다. 깔끔하네. 너무 이쁘게 나온다 여기서. 카메라가 좋아야 되는구나. 사실 화질이 확실히. 야, 이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이. 아주. 지금 보시면 약간 등줄기에 스트라이프 있죠? 아이보리라고 해서 이제 블랙 아이 루시스틱이라고 불리는데, 그 루시스틱은 아니에요. 완전은 백사는 아니에요. 근데 커가면서 완전 화해져요. 야, 제가 키워보니까. 잘 초이스했다 이번에 진짜. 너무 밝게 나온다. 왜 이거 섬광을 쓰네. 아, 이번에 좀 푸니가 추천해주는 라인들로 제가 초이스를 했는데 진짜 마음에 드네. 그러다 보니까 브리딩 할 때도 굉장히 좋고, 비주얼로도 또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나 그렇게 큰 기대하는데 되게 다나하네. 괜찮네. 네, 암컷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 친구를 좀 꼬리 쪽도 약간 푸른빛이 있네요. 그렇네, 특이하네 진짜. 네. 야, 등줄기에 스트라이프 라인 있다. 입금하세요 입금. 이거 했잖아 이거. 했어요? PR 뒷광고. 옐로벨리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웨이라든지 하이웨이 쪽도 막 핫하지만, 여러가지 콤보들, 옐로벨리가 들어간 다양한 도미넌트 콤보들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보리들은 꼭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옐로벨리. 이게 관상용으로도 괜찮고 번식용으로도 괜찮고. 네, 관상으로서는 사실 이만한 친구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 많이 없죠. 내가 만약에 분위기 있는 와인을 한잔 먹는데 옆에서 이 친구가 딱쓱 지나가면서 치얼스 하고 가면은 이제 그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 뭔 개소리야! 야, 혹시 너 오늘 뭐 약 같은 거 있냐? 네, 오늘 비타민 2알 먹었어요. 지금 이 친구는 아까 그 두 마리 들어왔던 버터클럼인데, 우리 킴스로 갈래 그거? 네, 조금 더 이쁘죠 솔직히. 진짜 이쁘네? 내가 진짜 형. 와. 근데 영상 찍고 포장은 딴 걸로 하려고. 아, 요 꼬리 진짜 잘 빠졌다 이 친구. 얘가 조금 더 패턴이 좀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그렇네. 블루싱 되게 이쁘다 야. 네, 그래서 킴스로. 좋아 좋아. 땡큐 땡큐. 네. 고마워. 네. 이제 싱글 클라운은 다 킴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좋아. 싱글 클라운이에요. 근데 싱글 클라운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약간 패턴을 좀 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듀스 되는 애들은 옆구리가 굉장히 지워져요. 블레이드 형식이 좀 있어요. 이쁘다. 이런 클라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깔끔하네. 네. 오늘 뭐 꿀팁 대방출이네요. 파톡. 여기도 다 클라운들. 보시면 보이시나요?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톤이 좀 달라요. 네, 톤이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같은 그렇네. 클라운인데. 그렇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애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땡큐 땡큐. 와, 근데 얘들 진짜 분양 안 되면 한두 마리는 제가 킵에서 키우고 싶네 진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그 미신 같은 건데 꼭 가족이 생긴다고. 보면은 분양할 게 없고 내 것만 있는. 파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파스텔 보시면 일반 아까 보셨던 파이드 한 마리랑 또 파스텔 파이드 두 마리인데, 일단 손이 저도 두 개니까 네, 이렇게만 할게요. 붙여줄래?
붙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손 이 손 아, 제 손이요? 이렇게 아, 왼쪽이 파스텔 파이드. 와 깔끔하다. 네. 진짜 파스텔 들어가면 확실히 톤이 화사해지는 것도 있고요. 블루싱도 많이 들어갔네. 네 그렇죠. 이게 왼쪽 오른쪽이 일반 파이드. 이 친구도 좀 비율이 쁜 친구로 제가 한 마리 네, 또 보내기로. 아 파스텔 파이드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괜찮아요? 한 번 더 붙여드릴까요? 영상은 나중에 이 정도 공개해드리고. 그거 레서 파스텔 클라우드. 아 그거가 이제 마지막에 있죠. 아 이거 먹태 할라는데 실패했네. 와 진짜 잘 골랐네. 네, 레서 파스텔 클라운이고. 야 이쁘다. 비주얼도 굉장히 화사하고 분양 목적으로 혹은 브리딩 목적으로 입양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 무난하고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친구는 진짜 만약 분양 안 되면 진짜 제가 키우려고요. 너무 그런 말은 이뻐서. 함부로 하시지 마요. 어차피 분양 안 되면 키워야 돼. 저도 뭐 분양 안 되면 사실 여기 있는 애들 다 키워요. 네. 그래서 항상 수입 들어오면 한 30마리 정도에 맞춰서 렉사를 또 준비해놔요. 아니면 그냥 키우자. 또 욕심이 나니까 계속 보다 보면. 그지. 네, 너무 다 보여드리면은 또 약간 또 기대치가 떨어지고 궁금하시게끔 제가 또 생각을 했을 땐 뭐 보러 오세요. 자,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주 스네이크 시티 한번 방문해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여기 있는 저희 힘스 애들은 데리고 창원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인사 한번 해야지. 시험이 왔지가. 야 시험이 말고. 시험이 나가려고.